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인사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을 입으세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해입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설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오니까 설날을 지내지 않아서 좀 섭섭합니다. 어렸을 때는 설날이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떡국을 하기 위해서 이 흰 가래떡을 방앗간에서 막 이렇게 뽑아오시면 그 따뜻한 그 가래떡을 어머니가 싹둑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조청 옆에 딱 주시면 그거를 탁 찍어서 먹는 맛이 참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넷째인데 어렸을 때는 이 새해가 되면 어머니가 모두 새 옷을 사놓고 준비해 두셨다가 새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배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뱃돈을 받고 세뱃돈으로 필요한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설빔이라고 해서 한복을 또 곱게 차려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새해에는 새 옷을 입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행동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설빔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옛사람으로 사는 삶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첫째는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결국은 헛수고를 하는 삶이 허망한 삶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수고하고 땀 흘렸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은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천국에서는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행복하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행복은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고 내일은 내가 더 잘 알고 내일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만 하면 그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둔해져서 아둔해져서 무지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무지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왕처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이 무지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불행하고 괴롭고 고달픈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도록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셋째로 옛사람의 삶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의 삶의 행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감각이 없어지는 걸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고 했습니다. 방임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을 얻는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을 즐기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방탕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를 쫓아가지는 않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지 않는 것도 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TV나 인터넷에 빠져서 사는 것도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의 일에 대해서 손 놓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것도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삶인 것이죠. 새해에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일에만 열심히 있는 것이 옛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죄 짓는 것도 방탕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도 방탕한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듣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그래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표준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인생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도하여서 제자 삼는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있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과 또 성경 공부에 좀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부터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성경 통독 읽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으로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고, 또 노록수 선교사님과 함께 유튜브에서 매일 하루에 석장씩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유튜브로 노록수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통독하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오, 많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즐겁습니까? 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주세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꿀송이 보약 딱 검색하시면 노르크 선교사의 말씀이 지금 6일차까지 이제 쭉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주일 오후마다 우리 친교실에서 이 드라마 바이블로 또 성경을 함께 오디오 바이블로 읽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새해를 맞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조금 지나면 게을러지는 습성이 있어서 1층에 보면은 바이블 타임 현황판을 다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1열 12달, 그 다음에 한 달에 4개 칸이 있는데 매 주일마다 와서 이번 주에 분량을 다 읽었으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 해 동안 한번 같이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든지 드라마 바이블이든지 아니면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이든지 우리가 새해는 더욱더 말씀 속으로 깊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받으십시오. 아직까지 좀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새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새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아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을 버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아멘.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분명한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을 내는 삶은 우리의 육체에도 치명적입니다. 우리말에 화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병. 왜 나는 거죠? 몸속에 화가 쌓여서, 분이 쌓여서 그것을 내버리지 못해서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인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 자세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쏟아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을 내고 있는 이 마음 속에는 사탄이 와서 앞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집어삼키려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 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져버리지 못할 때는 사탄이 그 분을 이용해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에는, 찬송하는 마음에는 분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기 것 같이 쓰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못한 헌금 생활도 도둑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모든 도둑질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신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기에 힘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복주십니다. 그것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넷째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더러운 말은 욕설, 험담, 음란한 말, 무례한 말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말에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절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선한 말이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서로 친절과 긍휼함과 용서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뭔가 하면 지나간 일에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요? 지나간 일에. 누군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노함은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욱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분냄은 뿌리 깊은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냄입니다. 떠드는 것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뒷담화하는 것을 말하죠. 뒤에서 말하는 것. 악인은 남이 잘못되면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이건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원한을 품고 감정이 폭발해서 고함치는 것, 뒷말하고 씹는 것, 남이 잘 안 되면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함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친절함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함께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오늘 파송받으시는 이채선 안수 집사님과 또 이영일 권사님, 이 두 분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감사와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뉴욕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평신도를 장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주는 교회,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제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파송하는 우리들도 함께 기도의 장소에서 또 선교의 장소에서 함께하며 격려하며 복음의 증인의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